안녕하십니까. 푸른 잎사귀 TV 배세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론 측량 교육, 픽스4D를 활용한 드론 측량 교육을 교육 날짜를 잡았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에서 26일 일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정도 끝날 것입니다. 장소는 전북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 876-2 자연과 휴식. 준비물은 노트북 하고요, 그 다음에 픽스4D 매퍼를 네이버에 검색해 주셔가지고 설치해 오시고, QGIS도 설치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교육 마치고 저녁 때 간단하게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강천산을 산책하고, 그 다음에 그 강천산에 완도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좀 맛있게 하는데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침을 강천산을 산책하고 먹기 때문에 미참석자는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 방법은 메일로 좀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otpwls1@naver.com이고요. 이쪽에다가 이름하고 연락처를 기록해 주셔가지고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숙박 식비 포함해서 25만원이고요. 계좌는 농협 356-0542-2286-93으로 푸른 잎사귀 임업 조경학원 배세진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12명, 입금자 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이제 드론 측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항공점을 해놓고 직접 이제 GPS로 측량을 하고 그거를 이제 CAD 좌표로 불러와서 그 좌표를 통해서 이제 드론으로 날려가지고 중고선까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입체 영상, 여러가지 사진을 합쳐서 만든 입체 영상, 그리고 이번에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고도 비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도 비행 프로그램이 뭐냐면, 고도를 설정해 놓으면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고도 비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프로그램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고, 픽스4D 캡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거는 고도 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산에 가서 너무 고도를 낮게 설정하면 나무에 부딪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도 비행 프로그램, 그랬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고도 비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행까지 해서 최종 그 3D로 된 영상, 3D로 된 그 좌표, 그 다음에 영상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등구선까지 추출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